자, 최근 아무래도 TWA 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좀 LCC 항공사들이 조금은 이제 2년제보다는 4년제 합격생들이 월등하게 많고 또 외국어 성적도 이제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외국어 성적 뭐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중국어 이런 거 있는 최종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실제 제가 항상 매 채용마다 이제 스펙 데이터를 공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년제 출신, 그리고 영어 성적이 잘안 올라서 진짜 막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지원자들이 많이 낙담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은요, 이번에 진에어 5명 최종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에어서울도 두 명을 최종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2년제 출신의 항공과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근본에는 정말 그 외국어 성적이 좀 평범한 분들이 많았어요. 외국어 성적을 열심히 올리려고 했는데 800점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 저는 희망 주는 사람이 아닌 거 알죠? 희망보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토익 점수 뭐 500점대도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들으셨을 거예요. 본인의 기준을 그 천운을 가진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500점대라고 하더라도 진짜 500점인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내 인생, 내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내 평가가 상향 평준화, 상향이 되어야지 내 평가를 절하시키는 바보 같은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짧게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적 낮은 사람들 안심하시고 스테이, 그냥 노세요, 즐기세요, 대충 하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지만 올리시라고요. 있지만 올리시라고요. 저희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합격한 이유는 이거예요. 대체 불가한 면접 실력. 답변을 잘하는 걸 떠나서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울려요. 그 사람의 답변을 들으면. 신뢰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성적이 평범한 사람들도 합격을 한다. 그리고 2년제 항공과도 유명한 것도 아닌 것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실력은 모두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적도 어느 정도 올리고요. 그리고 내가 면접 실력에서 확실하게 나를 뽑아야 할 이유를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설득을 할수 있고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다음 채용에 합격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대충하지 말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은 누군가가 만든 결과물이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화이팅! 불금 말고 불타는 열공 금요일 하세요.